안녕하십니까. 미국의 템파에 있는 김윤환 사원입니다. 오늘이 네 번째 합기도 강의 시간입니다. 오늘은 그 저번에 했던 손목 그 풀기 상태에서 그 약간 그 실전 상황을 대비해서 길거리에서 누가 멱살을 잡고 그 손목을 잡혔을 때 그때 그 대처하는 방법인데요.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먹을 치거나 무릎을 깔거나 뭐 발꿈치 이런 걸 하지 않고 아주 제대로 제압하는 방법, 이거에 대해서 그 합기도적인 술기를 넣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우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나보다 이 친구가 두 배가 더 크다. 그러면 절대 팔과 팔로 상대해서는 이기지 못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죠.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항시 무릎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릎과 팔꿈을 동시에 쓸 줄 알아야 돼요.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.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갑니다. 이렇게 나갈 때 동시에 손이 가면서 이게 가지만 항시 이걸 또 주의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언제든지 놓고서 주먹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밑에서 들어온 이제 무릎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실제 상황이라면 근데 동작을 실제로 기술을 넣을 때는 이게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. 이게 빨리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천천히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가서 바로 돌려서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엄지가 꺾이면서 이 사람이 이걸 막 놓치게 돼요. 이 멱살 잡은 걸. 그 상태에서 이게 바로 이렇게 칼로 치게 들어갈 수도 있고 확 누르면 뭐 이게 상당히 그 데미지가 많이 나겠죠. 근데 이제 제압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손으로 팔꿈을 이렇게 감싸합니다. 감싸서 싹 친 다음에 밑으로 살짝 내리면서 밀어줘요. 거리를 준다고.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바로 움직여서 바닥으로 꿇고 내려가는 데서 내려가서 무릎을 바로 그 어깨 뒤에다 갖다 대는 거죠.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힙이 뒤에가 있으면 여기가 무게가 많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상당히 크게 제압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싹 들어가면 무게중심이 완전히 거기 가기 때문에 이거를 팔을 조금만 당기면 뭐 어깨가 부서진지 난리가 나죠.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 상태에서 뭐 치는 거라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꾸는 자세로 들어갈 때는 이 상태에서 반드시 팔꿈을 제압한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 잽싸게 바꿔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정강이를 목 뒤에다 딱 내려 누른 다음에 지금 여기가 현재 계속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거든요. 이렇게 손목이 잡힌 상태에서 팔꿈치 형성이 현재 제압이 되어 있죠. 이걸 내려서 돌린 다음에 손가락을 잡아서 이렇게 제압합니다.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내리면 팔굽이 여기에 딱 막혀서 사람이 팔이 나오지를 못해요. 나올 수가 없다고. 이 상태에서 잡아놓고 그 다음 손을 잡아대요. 요구를 해서 가져온 다음에 똑같이 손가락을 딱 잡아서 겹으로 잡아서 딱 꺾어놓으면은 꼼짝 못하겠죠. 이 상태에서 이제 수갑을 채워서 채우면 되고 포승줄을 이렇게 감아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돌아가서 밀고 내려서 간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를 바꿀 때는 무릎을 떼는 동시에 팔꿈을 눌러줘야 돼요. 그리고 여기는 살짝 밀어 이렇게 밀으면은 이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잠기게 돼 있어요. 밀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스위치가 손 바꾸는 그 바꾸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고 바꾸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죠. 내린 다음에 돌려서 손가락을 잡고 여기를 딱 내려주면 팔이 완전히 잠겨서 이게 움직이지 못해요. 이렇게 놓고 다시 이제 반쪽 선을 잡아서 올린 다음에 똑같이 손가락을 딱 잡아요. 이렇게 이 손가락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이게 손가락을 이게 완전히 무슨 열차물통의 키처럼 이걸 딱 잡아놓으면은 이게 싸울 수가 없어요. 손가락이 다 비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.